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 살펴볼 모형은 반다이에서 발매한 메탈 빌드 드래곤 스케일 진게타 1입니다. 진게타 로봇은 마징가 제트와 데빌맨 등을 만든 나가이고와 그의 어시스트였던 이시카와 켄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로봇으로 최초의 변신 합체 로봇이며 지금까지 여러가지 모습으로 제품화되었었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모습은 진게타 로봇 세계 최후의 날의 애니메이션 버전이나 슈퍼로봇 대전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모형은 지금까지 그려졌던 디자인이 아니라 반다이에서 세계 최후의 날의 진게타1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드래곤 스케일만의 독특한 느낌을 담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럼 드래곤 스케일의 진게타1 개봉 해보겠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많은 정보량이 느껴지는 디자인과 멋진 프로포션이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고 사용된 컬러 또한 펄도색 입혀진 여러 색상을 사용함과 동시에 적재적소에 사용된 메탈릭 컬러나 클리어 파츠들로 포인트를 주면서 메탈을 사용한 소체답게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졌는데요.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다고 보여져 첫인상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체를 포함한 파츠를 나열해보면 이런 모습이며 전작인 홍련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파츠 구성으로 이번 드래곤 스케일도 나름 심플한 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리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멀리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디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열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고 육각형 3개를 붙여놓아 고전 게타의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나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여 내부가 살짝 보이게 해주는 등 복잡하게 표현된 외장은 엄청난 정보량을 담아내었습니다. 발목의 가동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좌우 가동각이 좁아 많이 아쉽고 앞쪽으로는 비교적 크게 꺾어지면서 발 앞꿈치가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목의 고정성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발목 커버 안쪽에도 축관절이 들어있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직접 잡고 돌릴 수가 없는 구조라 외부에서는 컨트롤이 매우 어려우며 그 관절을 가리고 있는 파츠는 지정된 위치가 있음에도 많이 헛도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목 가동 시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강이의 커버는 내 귀퉁이에 있는 핀을 통해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정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만지다 보면 자주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약 이게 잘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면 핀이 부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구조로 만든 게 이해는 되었지만 만질 때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종아리 위쪽 외장은 가동 시에 도움이 되는 스프링 방식으로 작은 압력으로도 부드럽게 반응하였는데요. 이중 관절로 만들어져 있는 무릎을 끝까지 꺾어주면 숨겨져 있던 사모기의 디테일이 드러나며 정강이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이는 디자인은 진게타 3의 팔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게타의 억지 합체를 나름 현실감 있게 표현한 느낌이었습니다. 허벅지에는 360도 회전 포인트가 하나 있고, 고관절 전후방 가동은 클릭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클릭 간의 간격이 좀 있는 편이라 약간의 유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무게중심의 미묘한 영향을 받는 포징이라면 포징 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관절은 측면 바깥 방향으로 연장이 되면서 아래로 내릴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클릭 관절의 가동 범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상당히 커서 액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리 벌리기는 외장에 의한 간섭이 없는데도 많이 벌어진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포징하기에는 충분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리에는 아주 미세한 가동 포인트가 있는데 살짝 구부러지는 정도라 큰 자세보다는 미묘한 자세를 잡는 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전자견 홍련도 백팩을 달 경우 무게가 무거워 허리 관절이 끝까지 젖혀져 있는 게 일상적일 정도로 관절이 있다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진게타는 날개가 있는 상체의 무게를 견디는 목적과 전체적인 프로포션을 위해 허리 쪽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것 같아서 나름 영리하게 해결한 것 같습니다. 상체는 전후 좌우 기울기가 모두 가능하고 허리를 대신할 회전까지 담당하고 있어 폭넓은 가동을 할 수가 있으며, 어깨의 가동에 맞춰 상체 외장들이 연동하여 전체적인 가동 범위를 올려주면서 외형적으로도 매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반다이네요. 손목은 회전이 가능하고 살짝도 손목 외장까지 가능하며, 외장을 제거 후 손목을 꺾어보면 가동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관절에 의한 회전 포인트가 있어서 손목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에도 회전 포인트가 존재하며 팔 안쪽과 팔꿈치에 관절이 하나씩 있어서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데, 관절의 강도가 달라 개별적으로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는 제약 없이 한 바퀴가 돌아가며, 어깨의 외장은 팔을 벌릴 때 연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팔을 벌리기 위해 여러 개의 관절을 사용하여 결과물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보였는데요. 보기보다 큰 각도로 팔을 벌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외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구현을 해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틈새로 보이는 이오기의 흔적으로 보이는 기계장치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혹시 가슴 쪽에 개타노심을 심어놓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게타의 헤드를 살펴보면 독특한 외형으로 여러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뿔처럼 보이는 형상과 드릴 모양의 장식, 그리고 클리어 파츠와 메탈릭 도색도 적절하게 적용이 되었고, 눈동자가 보이는 눈이나 툭 튀어나온 턱의 형태가 애니메이션 속의 느낌을 잘 살려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헤드로 보여졌습니다. 헤드의 가동은 드릴 장식에 의한 간섭이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볼 조인트로 결합한 헤드는 회전과 기울기가 가능하고, 상체와 목 사이에 있는 관절을 이용해 목이 앞뒤로 가동하게 해주어 두 종류의 관절을 동시에 사용하면 보기보다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세도 재현이 가능합니다. 게타빔! 게타빔은 이마와 복부에서 사용하는 두 종류의 게타빔 파츠가 존재하며, 이마에서 쓰는 녹색 빔 파츠는 무언가 흩뿌리는 형태로 빔 특유의 직선적인 느낌이 아니라 왠지 모를 역동감이 느껴져 마음에 들었는데, 슈퍼로봇 대전에서는 저런 느낌으로 연출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으로 조용한 듯합니다.
복부에서 쓰는 게타 빔파츠는 분홍색 이펙트로 작중에서는 일종의 쿨타임이 있는 큰 기술로 그려지는데 한 방에 다수의 적을 처치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형태 자체는 뿜어져 나오는 과정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스토나 선샤인 이펙트 파츠입니다. LED 기믹은 없지만 매우 디테일하게 이펙트를 표현하였고 작중 표현처럼 에너지가 요동치는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다른 이펙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연질로 되어 있어서 파손의 위험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만질 때 약간 따갑습니다. 교체용 손 파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지 가동손은 없고 주먹손, 편손, 무장손, 액션손이 있으며 액션손 중에는 돌기가 있는 손이 있어서 스토나 선샤인 파츠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게타 레이저. 마징가 Z의 아이언 커터처럼 팔뚝에 달린 칼날이며 교체 파츠를 이용하여 길이가 긴 게타 레이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게타 배틀윙계! 이름 그대로 공중을 날 수 있게 해주는 날개입니다. 작중에서의 게타 윙과는 다르게 상당히 기계적인 느낌으로 어레인지되어 있고 날개를 접고 피거나 각도 조절 포인트도 다수 존재하여 많은 움직임이 가능하며 겟머신 중 하나인 이글호의 디자인으로 날개 외형을 표현하였습니다. 게타 토마호크! 게타 로브의 메인 무장으로 볼 수 있고 양날 도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합동까지 사용한 변형 기믹을 통해 도끼날을 나세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게 해주어 작중에서 변하는 게타 토마호크를 기계적인 느낌으로 구현하여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고정성이 약해 보여서 흔들어봤는데 그 정도로 낙지는 아니었습니다. 베이스는 다른 메탈 빌드나 메탈 로보톤과 동일한 구조의 베이스로 베이스 플레이트에는 적박으로 게타 로브의 측면 얼굴과 문자가 새겨져 있고 베이스 조인트는 굉장히 불안한 조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직접 사용해본 결과 베이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단 공중 포징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베이스 플레이트와 거치대가 단단하게 결착되지 않아서 드래곤 스케일의 무기를 견디지 못하고 기둥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홍령과 다르게 의외로 조인트 자체는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이스의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인트가 잘 안 빠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겠죠. 이럴 거면 그냥 제품 안에 베이스를 넣지 말고 튼튼하게 버텨줄 베이스를 따로 만들어 파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좀 사용해본 결과 거치 방향 자체를 반대로 돌려서 기둥 쪽으로 무기가 쏠리게 만들어주면 기둥이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요. 저는 영상을 찍기 위해 베이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지만 아무리 잘 사용해보려고 해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베이스 사용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메탈 빌드, 드래곤 스케일, 진게타 1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인 밸런스도 나쁘지 않았고 비싼 만큼 예쁘면서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주는 도색 그리고 가까이에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섬세한 디테일들이 역시 반다이는 반다이다 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고관절에 적용된 클립 관절의 유격과 가동 범위가 아쉬우면서 타이트함이 없는 발목 관절로 인해 하체가 짱짱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스탠딩 자세를 잡았을 때 미묘하게 기울어지는 느낌을 주면서 스탠딩 자세를 잡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스탠딩 자세가 불안하다 라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세어넣기도 어중간한데 동봉된 개똥 베이스의 거치 능력도 안 좋아서 베이스에 올리기도 애매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액션 포징을 잡아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스탠딩 자세로 전시하거나 베이스에 올려 전시한다는 걸 감안하면 안 그래도 가격이 높아 접근성이 어려운데 이 정도면 꽤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매우 큰 아주 멋진 제품이라고 느껴져 좋은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